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드디어 6월에 출시하게 될 바하무트에 대한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일단 예상했던 대로 랜덤부스터 26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일단 공개된 모습을 보면 붉은색 깔맞춤이 된 파브닐 코어와 투 아머를 채용하고 바하무트의 것이라고 추측되는 블레이드를 달고 나왔거든요. 아마도 랜덤 부스터 26가 확실할 것 같고 컬러가 레어 2번 컬러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과 같이 유출된 게 골드 컬러의 월드링과 드래곤 칩이 달려있는 레이어거든요. 이게 합성이 아니라면 랜덤 부스터 26의 월드링까지 같이 포함이 돼서 나온다는 얘기인데, 자, 이게 월드 스프리건 때 투비셰시 레어로 골드 컬러를 뽑으신 분들은 완벽한 깔맞춤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초록색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제가 색상을 변경해서 따로 사진을 만들어 봤고요. 바사라의 컬러가 초록색이니까 초록색에 맞춰 봤어요. 자, 일단 블레이드부터 살펴볼까요? 바하무트니만큼 형태가 변형하는 기믹을 구현하기 위해서 블레이드의 층을 따로 나눠놨어요. 아마 이건 배틀 중에 충격을 받거나 락이 풀리게 되면 변화한다거나 아니면은 로우 모드일 때와 하이 모드일 때 형태가 틀린 경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락이 풀리면서 변화하는 기믹은 여태까지 전부 실패했기 때문에 로우 모드, 하이 모드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저는. 일단 형태 자체는 매우 좋은 원형이기 때문에 블레이드에다가 이상한 짓만 안 해놨으면 충분히 채용 가능성이 있을 만한 형태인데, 아직 공개된 정보가 굉장히 불충분하기 때문에 더 정보가 공개되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저는 더 자세한 정보가 공개되는 대로 또 영상을 만들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